내가 살아 숨쉬면 넌 절대 이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없어. 아, 죄송합니다. 전생에 신녀였나 보네.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, 예? 한 번만이라도 칭찬받고 싶어. 노력하지 마.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에 드실까요?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시키지 말걸 그랬어요. 둘이 좋아서 결혼했어. 사랑 무슨 여우짓에 홀린 게지.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 집사람하고 안 헤어져요. 저 죽을 때까지 이 집 며느리예요, 어머님. 서프라이즈, 차 회장님. 그 회장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. 아, 어쩐 일은요? 뭐 저런 몰상식한 여자가 다 있나 싶지? 오셨습니까, 본부장님? 안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나 먼저 보내서 일시켰다고 삐진 거 아니지? 걱정 마세요.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. 그때 공항 맞죠? 디자인팀 팀장 서유라라고 합니다. 차 회장님이 미국서 누굴 모시고 오시나 했었는데 아들만 하나 더 있어도 며느리 삼았을 텐데. 당신 며느리 서준의 애미야. 난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어요. 천박한 건. 어머니. 음해에요. 누군가 절 모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앞으로 진우 앞에 얼굴 내밀었다간 사랑 구실 못하게 될 줄 알아. 제발 진우 씨. 당신이 다른 남자랑 놀아난 사실 변하진 않아. 현실판 신데렐라가 바람났다? 이게 무슨 개소리야. 무슨 말이 듣고 싶어서 나와라 말아야 당신이. 억울한데 그러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긴 해?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? 이 집안은 물론이고 진우 인생 망친 원흉이에요. 저 좀 살려주세요, 제발요. 괜찮아요? 제 응급실, 응급실 어디에요? 가슴아. 둘 다 사랑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우리 진우 어떻게 생각해?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. 욕심 난 빼앗으면 되지. 내 며느리로 오겠다면 대환영이야. 이제 서준이 엄마는 당신이 아니라 나야. 당신보다 더 서준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여자야. 서준아. 엄마 무지무지 사랑해. 우리 서준이 건들지 마. 내 아들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어. 부끄러운 엄마로 낳기 싫습니다. 어떻게든 밝혀서. 내가 보고만 있을 것 같니? 가만 안 둬. 지금부터 이 세상이 당신들한테는 지옥이 될 거야.